지난 6.13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8대 광주시의회가 개원과 동시에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의원 간 감투 싸움에 원 구성이 실패했고 개원식도 미뤄졌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8대 광주시의회가 원 구성을 위해 소집한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의장 선거에 출마했다 사퇴한 반재신 의장 직무대행이 시의원들의 반발 속에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이 줄줄이 무산됐고 개원식은 연기됐습니다. 반재신 대행은 주류와 비주류 간 다툼을 멈추기 위해 지역별 안배와 여성 의원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지고 지역 대표성을 갈 수 있고 또 여성도 비례되고. 의장의 단독 입후보한 김동찬 시의원은 반재신 의원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지지를 보낸 의원들과 논의해 의장당 구성을 마무리한 상황이라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3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그 입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끼리 벌성사나운 자리 다툼으로 광주시의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낡은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씁쓸한 일이죠. 민주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은 원 구성에 대해 하루 더 논의한 뒤 결론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촛불 집회 이후 선출된 제8대 광주시의회 역대 처음으로 개회 첫날 원 구성에 실패했다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